나에겐 첫 자취방에서 함께 살았던 지구라는 고양이가 있었다. 지금은 고양이별이 있지만 사후로 골반이 부러졌던 길냥이였고 지금의 바동이처럼 뒷다리를 쓰지 못했다. 생긴 것도 바동이를 닮았었다. 첫 자취방이 좁아서 벙커 침대를 썼는데 퇴근하고 오면 뒷다리도 못 쓰는 애가 자꾸 2층 침대 위에 있었다. 앙팡이가 물어서 올려준 줄 알았는데 수상해서 CCTV를 돌려봤더니 혼자 앞다리로 기어 올라간 것이었다. 그래서 나는 고양이가 아주 강력하다고 믿게 되었다. 바동이를 구조한 지 3개월이 넘었다. 오르막도 못 오르던 인절미 눈사람이 이렇게 튼튼해졌고 말 굳는 재질이라 자기 표현 확실하고 하고 싶은 건 다 한다. 특히 정세기 형을 좋아해서 이렇게 찰싹 붙어있는데 만만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평화롭던 어느 날 정세기랑 우다다를 하던 바동이 캣폴 위로 도망간 정세기 형을 따라가고 싶어서 봉타기를 하고 있었다. 안 그래도 다른 고양이를 따라서 높이 올라갔다가 앞다리를 접질러서 한동안 절뚝거리고 맨날 집에서 조사기로 물리치료 했었다. 이거 자기가 아프다고 알아서 누워있는 거임. 어쨌든 그래서 1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슬라이드가 더 길다란 캣폴을 사줬다. 분명히 1층까지만 올라가라고 사준 거다. 그런데 잠깐 위치 잡는 사이에 바동이가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다. 아 도대체 어떻게 올라간겨. 빠야 저렇게 올라갔나 보네. 빠야 빠야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? 해버린다. 일단 올라가기는 하는데 다시 못 내려와서 바닥에 내려놓으면 다시 기어 올라갔다. 진짜 환장해버리겠다. 자기가 탱탱볼도 아니고 자꾸 점프해서 내려오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다. 슬라이드 사용법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. 뭐야 너 진짜. 그래 너 맘대로 살아라. 기저귀도 네 혼자 갈고. 교훈, 바동이는 불쌍하지 않다.